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5도를 비롯해 영천 10.8, 안동 11.4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1도까지 치솟겠고 경산과 달성 32, 안동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또 대구 기상들은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여서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회의를 열고 도덕성 결함 문제로 진정이 제기된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관위는 진정인 두 명과 피진정인인 강 후보 등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투표를 한 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공천이 철회될 경우 경선 자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류한국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대구 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짜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치 불신이 커진 가운데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후보들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거리 유세를 하자니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안 하자니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비판일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합니다. 중앙당이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 규정하고 이런 선거운동보다는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진지한 그러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운동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뜩이나 큰 지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중앙당이 지원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선거이니만큼 이 지역에는 중앙당들이 개입을 자제해서 정말 저희들 진지한 정책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물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당과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선거 방법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6.4 지방선거는 오는 15일과 16일 본후보 등록이 끝나고 열리는 TV토론회가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효과적인 미디어 선거 전략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치매 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매달 약 80만 원어치의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7월 1일부터 장기 요양 보험에 치매 특별 등급이 새로 생깁니다. 치매를 가볍게 앓는 사람도 가급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치매 특별 등급으로 확정이 되면은 월 76만 6,6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조양 서비스를 먼저 받게 되시면 추가로 복지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 환자는 다른 노인성 질환자에 비해 장기 요양 대상자 선정에서 분리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점은 같았지만 비교적 거동이 자유롭다며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의 치매 환자 6만 명 가운데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치매 환자로 판정되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과 방문 간호를 통한 치매 약물 투약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5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오는 7월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 휴가 제도가 도입돼서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 환자를 연간 6일 동안 치매 보호시설에 맡고 대신 가족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안산시의 공무원 등이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고하기 위해 어제 대구를 찾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산시 공무원과 시민소통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이 어제 대구를 찾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백서 등 자료를 받아가고 추모 사업을 보기 위해 대구 지하철 중앙우역과 시민안전테마파크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